썸나티비 여러분 안녕하세요. 썸나입니다. 오늘은 출시된 지 좀 됐지만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요 키스 뉴욕 네일 팁이 새로 나왔더라고요. 근데 지난번이랑 다르게 이번에는 쉐입이 다른 팁이 출시가 되었습니다. 컬러는 지금까지 두 가지밖에 못 봤는데요. 이렇게 자몽에이드 컬러랑 밀크티 컬러 이렇게 두 종류를 판매하고 있었고 이제 자몽에이드 컬러를 보시면 이렇게 유광이랑 무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밀크티 컬러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유광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유광 팁은 이런 느낌이고 무광 팁은 이런 느낌입니다. 무광도 굉장히 예쁘고 유광도 굉장히 예쁘죠? 구성은 기존과 동일하게 네일 팁 24개, 프랩패드 1개, 우드 스틱 1개, 미니 와일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기존 팁과 비교를 해보자면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살짝 모이는 걸 볼 수가 있고 완전 둥글고 뾰족한 게 아니라 끝에가 살짝 일자로 갈려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코핀 쉐입이라고 해서 그 발레리나들 신발이랑 비슷하다고 끝에가 이렇게 살짝 갈려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세련되고 예쁜 느낌의 팁인데요. 호수가 둘 다 지금 7번 팁이거든요. 사이즈를 이제 대볼게요. 이렇게 겹쳐봤을 때 거의 비슷한데 아무래도 끝으로 갈수록 모이다 보니까 끝부분 요 부분이 이제 살짝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길이는 기존에 판매하던 게 1.4 정도 되고 이제 코핀 쉐입이 1.7에서 1.8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기존 팁 같은 경우는 이제 끝까지 일자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가 넉넉하게 딱 맞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. 아무래도 팁 모양 특성상 이제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요 부분이 좀 비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. 그래서 위에다 맞추면 여기 아래가 좀 비고 또 아래다 맞추면 위에가 조금 크지 않나. 그래도 아래쪽에 맞춰서 위에가 살짝 큰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는 판단을 해서 붙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왕이면 위쪽에 맞추는 게 좀 더 모양은 이쁘기 때문에 위쪽에 맞추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네, 그래서 기존 팁은 숏팁으로 좀 짧았기 때문에 긴 네일을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일을 이제 조금만 길러도 기존 네일 팁보다 이제 길어져갖고 요걸 붙이려면 내 네일이 좀 더 길기 때문에 이제 갈아서 요걸 붙여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는데요. 팁이 조금 길어져서 그런 점은 좀 더 편하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, 좋은 것 같고 컬러는 앞으로도 더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지금 나온 컬러는 이제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 것 같은데 이제 너무 밋밋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이제 네일 파츠나 네일 데코 스티커로 꾸며서 붙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예쁜 네일 하시고요.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